지금 이제 제철이라서 이제부터 막 굴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사면 몇 그램 몇 그램 아니면 한근두 근으로 사는데 우리가 흔히 접할 때는 요즘은 다 이렇게 봉지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봉지굴을 샀다 치고 굴의 중량은 150g 정도. 요렇게 하는 게 제일 물이 들죠. 여기 자르니까 칙 하고 튀더라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300g을 갖고 시작해. 사실은 그리고 굴 젖을 담을 찌개는 자연산 자른 굴이 있어요. 단단한 거. 시장에 가서도 잘 만나기가 어렵고 우리가 아는 건 대개 이제 양식한 이런 이제 굵은 굴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굴을 씻어 볼게요. 소금을 1,000일염 한 스푼 정도 넣고 나서 물을 희석을 해서 씻으면서 손으로 살살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가끔 거기에 그 껍데기가 조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씻으면서 한번더 씻을 거예요. 아까보단 소금 조금 연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씻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디에다 씻느냐 하면 무 갈은 물. 믹서로다 갈아서 물 조금 넣고. 전에는 강판으로 갈았는데 그래서 이거 똑같아. 무 갈은 물이에요. 무즙. 굴이 충분히 덮여. 지금 현재 무가 하얗지? 한 3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이게 이제 불순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물이 좀 먹물색이 돼. 이렇게 해서 씻고 나면 굴이 굉장히 깨끗해. 비린내도 안 나고. 무즙에 담가서. 건져서 쓰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은 해보겠어. 그리고 무즙은 좀 남아 있어도 괜찮아. 너무 깨끗이 씻으려고 하지 말래. 그리고 미끈덩거리는 게 전혀 없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소금을 뿌려서 절이면 여기에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빠질 동안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게 좀 뽀송뽀송해지면 그때 이제 소금을 뿌려서 절이겠어요. 충분히 물기를 빼고 나면 요 정도로 좀 너무 물이 줄줄하면 안 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도 사실은 짠데 한 스푼 정도? 젓갈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짜게 안 해. 왜냐면 이 숙성 자체를 그냥 냉장고에서 해서 먹기 때문에 저 하룻밤 정도를 자면 더 좋은데 우리는 한 2시간 후에 요거를 이제 절여진 거를 봅시다. 요한 2시간 정도 지금 냉장고 속에서 지금 절였던 거를 들고 나서 사실은 하룻밤 정도 자면 더 좋아. 제일 저기 중요한 게이 전분가루. 나는 이 전분가루를 넣는 거를 몰랐어요. 파는 저기 굴젓 같은 그런 비주얼이 안 나오나. 근데 양념을 하면 양념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고 늘 그래. 지금 요거 전분가루 4분의 1 큰스푼. 그 정도. 많이 안 넣었어요. 요거를 넣으면 양념이 착 달라붙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는 그 젓갈집에서 파는 그 비주얼이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전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고루 한번 입혀준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도 넣고 설탕도 넣고 액젓 조금 넣고 소금에 절인 거긴 하지만 다진 마늘도 좀 넣고 요거는 생강즙 있으면 생강즙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버무리면 굴 부서지지 않게 살살 아직은 고춧가루가 덜 퍼져서 요런 모양 상태인데 4일 전에 담은 우리 그 굴젓을 볼까? 젓갈집에서 파는 것 같은 이런 비주얼이 전에 이 전분가루가 안 들어갔을 적에는 이렇지가 않고 물이 좀 흥건해서 왜 내가 하면 항상 굴젓이 이렇나 했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그 약간의 전분가루가 들어가면 물기도 막아주면서 양념이 여기 탁 달라붙어서 이렇게 흘러내려 씻겨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 요거 지금 나흘 돼서 아까 우리 낮에 먹었어요. 먹었더니 맛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서로 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가서 사흘은 숙성이 돼야 돼. 지금 바로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담아서 냉장고에 넣을 거고. 이렇게 무 썰어서 여기다 요거 좀몇 스푼 넣어서 이렇게 같이 버무리면 이 전체가 그냥 굴깍두기 같은 그런 맛을 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허옇게 굴만 보이지만
이게 냉장고 속에서 이틀 사흘 지나는 동안 이제 고춧가루가 충분히 부르면서 게 저기 굴에 딱 달라붙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굴무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바로 안 먹어. 사흘 뒤에는 이렇게 맛있는 이런 굴젓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뜨신 밥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